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자가 추가로 3명이 발생해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치사율이 10년 전 사스보다 3배 가까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H7N9형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3명 추가돼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하이시 보건당국은 어제 상하이에 사는 60대 남성과 안후이성에서 온 50대 남성이 신종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후이성 위생청은 산 가금류를 거래하는 55살 남성 리모 씨가 신종 AI 걸린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는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증세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중국에서 확인된 신종 AI 감염자는 상하이 10명, 장수 6명, 저장 3명, 안위 2명 등 4개 지역 모두 21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했습니다. 虽然说现在禽流感就是大家听了都很害怕嘛，但是我觉得政府是否可以采取这样的措施呢？就是，哦，对，就是说禽流感会有潜伏期，会爆发这样的，还是有一点担心的，因为现在之前就是几年前 SARS 病毒的时候。이런 가운데 타이완 자유시보는 어제까지 H7N9형 AI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18명의 중국인 환자 가운데 6명이 숨져 치사율이 33.3%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환자가 3명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사스가 한창 창궐한 2003년 5월부터 8월 평균 치사율 1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린싱둥 광저우 중의학대학 교수는 신종 AI는 발병 뒤 증세가 단기간에 악화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치사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